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베를린 친구가 놀러 와서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맥주를 좀 마시면서 하려고 왔어요. 혼자 해도 돼? 이거 좀 돼요. 돼요? 저는 와 게스트 렉사님 반가반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 저도 반가워요. 사실 이렇게 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 처음. 진짜요? 신기해요. 구영이님 구영이 본 적이 없구나. 없죠. 맞아. 이거 뭐 이거 괜찮아? 아니요 괜찮죠. 아무튼 오늘 좀 편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콜 종류도 아직 같지만. 넥사 오늘 메뉴 팩트에 다녀왔대요. 맞아, 맥주와 함께. 독일 사람이면 뭐 이런 거? 그렇네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 있는데 왠지 독일 사람은 맥주와 뭐 소세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안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그런 선입견을 가지는 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키키키. 그리고 이 친구가 여러 한국 엄마 할 줄 아는 게 아니고 프랑스어랑 중국어도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안주는 없나요? 안주 있습니다. 제가 계속 먹고 있어요. 안주네. 인주 아니죠? 안주죠? 인주라고 무발레인입니다. 아무튼. 안주 과자 먹으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나름 밥을 먹었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그리고 프랑스가 약간 전 놀란 게 우리나라는 뭐 약간 외국어 하나만 해도 와 대단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독일이나 유럽 거는 기본적으로 세 개를 해야 되는 게 있대요. 교육 문화에서. 그래서 그냥 독일어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는 거고 한국어, 영어, 뭐 라틴어 같은 게 있대요.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이 진짜 사실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라틴어를 공부하면 어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좀 이해하기가 좋아서 그 배우는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외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난 그거 너무 힘들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시간을 내야 되고 바쁘고 돈 벌기도 되게 바쁜데 약간 외국까지 하기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일 좋았던 얘기가 그랬어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해라. 하루에 5분만 투자해라. 근데 뭐 독일 사람이 그냥 대단스.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외국어 3개까지 배울 수 있는데 근데 다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지. 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뭐 그런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이 그냥 우리나라 진짜 가운데지, 유럽의 가운데지. 그래서 그거 영향 미치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서 예전에 특히 프랑스, 뭐 영국, 뭐 러시아, 뭐 그런 것 때문에 그거 대문화 생겼어요. 대문화? 네, 그런 거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나 봐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걸로. 이 친구 너무 능력이 너무 많아. 또 약간 부끄러워합니다. 한국 사람 같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되게. 내가 그러니까 이것도 선입견일 수 있지만 외국인은 야 나 좀 대단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선입견이지만 그런 거 뭐 그냥 미국 사람 그러게 하는 거.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몰라요. 그래 아까 말했던 이유가 이 친구가 비보이도 합니다. 비보입니다. 비보이. 춤 되게 잘 춰요. 근데 아직 춤은 썰스데이 파티라고 홍대에 있는데 거기 가서 놀면서 잠깐 본 거밖에 없지만 얼굴을 조금 더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 날 궁금해하지 않을 거. 안 나와도 돼요? 네. 잘생겼어. 고마워. 스토리에서 봤어요. 춤추는 거. 네, 제가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같이 노는 거. 사실은 이거는 나 춤 취했나 봐. 그래서 나 너무 재밌었는데 짜잔 이렇게 할 때 너무
원래부터 흥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냥 뭐 피곤하게 됐어요. 아 진짜 원래 흥이 많아서. 어. 어. 그래서 엄마 항상. 아 혼냈어? 혼냈어 엄마. 야 가만히 있어 그런 그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은 엄마 다 똑같죠. 그렇죠, 맞아. 걱정 되게 많아요, 엄마들은. 아 구영이님이 너무 신나 보여서 보기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고마워요. 왜 언제부터 비보잉을 했어요? 어 비보잉 한지 13년 됐어요. 13년이나 됐어요. 아 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지. 아, 그래. 진짜? 팀이 있을 것 같은데 비보잉 팀. 비보잉 팀 있는데 근데 요즘에 그거 뭐지? 믹스드 그룹? 믹스드 그룹? 그런 힙합, 락킹 뭐 다시 뭐 믹스 그룹, 팀을 사이게 이러는 그룹은 뭐 거기 같이 뭐 공연이나 뭐 대회 그런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냥 왜 뭐 비방이 지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궁금해. 그냥 사실은 이유가 없어서 흥이 많아서 흥이 많아서 흥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 사진은 TV를 보고 아 멋지는 사람이 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뭐 다른 생각이 안 그냥 네 오늘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독일 사람이 초대됐습니다. 네 아 근데 나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대회도 많이 나갔고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대회랑 뭐 광고 같은 것도 찍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광고는 아니래요. 뭐 사실 내 경험에 뭐 잘하는지 뭐 못하는지 그런 상황은 없는데 사실 그런 친구가 뭐 그런 거 있으면 아마 한국에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 잘해도 그런 커넥션이 없어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이 많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 진짜 에이전시처럼 그런 사람이 광고. 나보고 잘한다고 했는데 그냥 한 번만 광고 찍을까?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근데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비보잉 중에 광고 찍는 거 뭐 그런 거 제일 재미없는 거예요. 사실. 왜? 어 그냥 진짜 일이니까 갑자기 원래 비보잉 취미로 시작했는데 그냥 돈 버는 것도 좋지 뭐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갑자기 뭐 참 그냥 뭐 공연이나 그런 거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해야 하고 뭐 항상 똑같은 거 반복하고 뭐 그런 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연습장. 아,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게임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그러니까 즐길 때는 취미로 할 때는 재밌는데 이게 직업이 돼버리면 당연히 좀 이제 프로가 돼야 되고 좀 프로페셔널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좀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지 어찌 보면. 왜냐면 저도 분명히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 이런 것도 굉장히 즐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신경 쓰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와 저 오늘 제 베를린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오늘 친구에 대한 친구가 약간 비보이도 하고 있어서 비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한국말 진짜 잘해요. 일반인 기준에 분명 잘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되게 부끄러워요. 아 그러면 안녕하세요. 한국말도 할 줄 알고 프랑스어, 중국어도 할 줄 압니다. 약간 언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되게 많은 친구예요. 아 그래서 아까 비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춤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 춤을 출 때는 그냥 즐거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일이 되면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어떤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이거 좀 일반화하지 못하지만 그래요. 뭐 항상 뭐 시간이 많이 없어 보여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항상 뭐 바빠요. 바쁘지 그 사람들. 근데 그래서 취미하면 진짜 완벽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내 생각에는 취미 아니라 진짜 두 번째 뭐 직업 그런 느낌. 아 진짜. 왜냐면 너무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스트레스 쉽게 받을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취미는 그냥 카페예요. 카페. 그냥 가끔씩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지금 전 약간 이거 읽어줘 이분.
리장. 이분이 이제 독일은 칼퇴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대답해 주세요. 독일 칼퇴 하나요? 왜? 독일 칼퇴라고 퇴근 제 시간에 하는 거. 우리나라는 9시 퇴근이어도 9시 퇴근 못 해요. 뭐 10시 해야 될 수도 있고 밤새야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독일은 그런 거 없다고 하네요. 아, 많이 없는데. 많이 근데 없어요? 사실은 뭐 이거 너무 보수적인 회사에 다니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아, 독일 똑같이? 아, 뭐 그래요. 경쟁? 아, 경쟁.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지만 백상입니다. 그냥 은지가 물어봤어요. 은지. 할로 은지. 할로 은지. 인상 되게 좋은 것 같아. 인사 같이 해야 되겠어요. 눈치구나. 말았나? 왜냐면 뭐 한 번만 그런 면접하러 갔는데 뭐 한국 회사. 독일에 있는 한국 회사. 거기 갔는데 갑자기 그 사장님 나랑 그 면접했고 하셨고 그래서 나한테 뭐 말했는데 다른 독일 회사 좀 그냥 5시까지 일하지만 우리는 한국 회사 그럴 수도 있었다고 그런 말 했는데 나 좀 여기 일하기 싫은데요. 802 쿠에로 님이 3시에 퇴근하는데도 있던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얘기하는 건가? 독일? 아니 그런 거 독일 저기도 독일 독일에서도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얘기겠죠. 독일에서도 한국 회사가 있으면 똑같다고 합니다. 맞아, 똑같이 야근하고 장소가 독일이고 베를린이긴 하나 결국 야근이 있고 칼퇴가 없다고 합니다. 뭐 사실은 다 모르지만 우리나라 그런 이견이 많아요. 아, 진짜요? 그냥 6시간 넘게 일하면 결과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8시간은 뭐 9시간 동안 그냥 왜냐면 집중 더 이상 집중력이 더 떨어지고 네네. 뭐 그런 것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뭐 그래서 차라리 다음 날은 fresh energy로 다시 시작하면 그 결과 더 좋을 것 같다는 맞아요. 그런 생각. 사실은 영국에서 온 철학자가 하나 있었는데 Bertrand Russell 걔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럼 영어로 미치는 것 같아요. 뭐 독일에 그래서 당연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긴 한데 그래도 파이원 쿠에로님이 예전 거래처였던 독일 회사가 3시에 퇴근했다고 하고 뭐 그래서 3시가 너무 이르잖아요. 오후 3시잖아요. 약간 저녁 먹기 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물어보려고 하면 전화를 하면 퇴근했대요. 그렇게 얘기 물어보셨어요. 뭐 약간 제가 느낀 그러니까 친구랑 얘기하면 느꼈던 베를린이나 독일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좀 한국하고 비슷한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냥 비슷해요. 얘기 생각하는 게 28분 지금 30분 정도 지났네요. 이제 요즘은 30분 지나도 그 방송이 뜨네요. 예전에는 한 3분 전에 저 방송 이만큼 남았다고 해가지고 1분 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야 빨리 인사해야 돼 이랬었는데 아직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오늘 되게 또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재밌었는 게 우리 영화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컨텐츠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관심사라. 근데 좀 신기한 건 그런 거지 않을까요? 독일 사람인데 한국 영화를 되게 많이 알아요. 예를 들어서 똥파리라는 영화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근데 그 되게 옛날 영화인데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감명 깊게 봤대요. 고영희님이 오우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내용이 되게 무겁고 어찌 보면 되게 한국적인 감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베를린 친구가 보고 나 이 되게 영화를 재밌게 봤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감명 깊게 봤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신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걸 예전에 진짜 알아요. 네. 뭐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연기도 잘했고 연주를 잘했어서 뭐 또 그런 사실은 대본도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원래 그런 영화를 많잖아요. 또 한국에서 오게 거리는 그래서 계속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있었지만 그
그래도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하면 네네. 나 양문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원래 사실은 감독 되고 싶었어. 감독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똥파리에서는 일본에서도 유명하대요. 아 그래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냥 뭐 검색했는데 뭐 그 병가 제일 좋은 한국 영화 거기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기록 그런 거 만들었고 그냥 영어로 다 봤어. 또 예를 들면 뭐 살인자의 추억? 살인자의 추억도 알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뭐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영화긴 하지만 그것도 있고 제가 김기덕 감독 아니요 그런데 김기덕 감독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러니까 원래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왜냐면 나는 독일 영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독일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한국에 대한 영화에 관심이 많고 아는 게 이렇게 많은데 저는 이렇게 너는 독일 영화 중에 뭐가 제일 재밌어서 할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좀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똥파리란 영화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 것 같기도 하대요. 약간 우리나라라고 이제 판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좀 우리나라는 유명하고 광고가 좀 많이 돼야 아이토멀 이렇게 유명하고 광고가 많이 돼야지 좀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네, 근데 말씀하세요. 뭐 유명 한국 영화들 중에 잔인한 영화들 되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가끔씩 그런 것 같아요. 잔인한 거 한국 사회 네네. 그런 관계 있나 봐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당연히 잔인한 영화였지만 항상 그 주인공의 성격 주인공에 대한 성격 그런 잔인한 부분 항상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내 영화 지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주격자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그래도 왜 그런 좀 왜요? 잔인한 부분이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분명 우리나라가 좀 더 자극적이고 뭐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는 거를 찾을 거잖아요. 영화는 뭐 너무 잔잔하거나 뭐 스윗하거나 좀 사랑스러운 뭐 연애 이런 거를 보거나 할 텐데 그런 거 봤을 때 분명히 영화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어떤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 내 회사에 엄청 일하고 이렇게 왔는데 뭔가 이 사람 너무 때리고 싶어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영화에서 그런 걸 조금 표출해주면 오히려 대리만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너무 잔인하게 가길 때도 있긴 한데 사람들이 찾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한국에서는 또 그렇게 잔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안 찾을 수도 있고 왜냐면 그거는 엄청 큰 대조야 사실. 맞아요. 대조예요. 왜냐면 대부분 엄청 진절해요. 맞아요. 그런 본성 없나 봐요. 그래도 그래서 좀 신기해요. 근데 분명 영화가 전부 다 잔인하거나 하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종류가 두 개밖에 없나 봐요. 네네. 잔인한 영화 아니면 로맨틱 영화, 로맨틱 코미디나 그런 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장르는 엄청 다양한데 뭐 그래서 똥파리가 기준이 돼버리면 잔인한 영화 더 많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영화, 그러니까 외국의 유명한 영화들은 좀 잔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님 이런 내용도 사실 설국에서 좀 잔인하잖아. 그런 영화들이나 뭐 살인의 추억도 사실 좀 잔인하고 똥파리도 내용은 좀 되게 서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좀 잔인하고 좀 막 이렇게 때리고 근데 솔직히 똥파리 뭐 그런 영화 생각하면 네.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왜냐면 항상 그런 우리 얘기했지 네. 그래 가끔씩 그런 잔인한 거 필요한 영어로도 있어. 왜냐면 동파리 그런 필요했어요. 그 주인공의 성격 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끔씩은 뭐 그냥 뭐 충격 먹으려고 잔인한 장면을 만드는 영화도 많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 안 좋다고 생각해. 근데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극적인
표현이 분명히 필요해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좀 잔인하거나 슬퍼도 최대한 진짜, 진짜 슬프면 진짜 슬퍼야 되니까 짠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울게 해야 되고 제가 그런 영화 좋아하진 않지만 뭐 액션 이런 것들 하면 당연히 진짜 파워풀하게 때려야 되고 팡 소리 나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구용이님의 영화 취향 어떠십니까? 갑자기 궁금하네요. 작업하는데 방해하고 있어 지금. 그래도 제일 적극적으로 저희 방송을 봐주시는 분이니까 듣고 계시면 대답해 주세요. 오늘 재밌잖아요. 아, 저는 한국 영화를 안 봐요. 네, 외국 영화도. 아, 구용이라는 친구는 일본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약간 그쪽으로 좀 더 관심이 많을 수도 있어요. 어, 옛날 영화를 많이 보고요. 네, 구용이는 옛날 영화를 많이 보고 또 어떤 영화를 보시나요? 저는 일본 영화도 좋아하는 게 되게 많아서 제가 지금 최근에 엄청 많이 느끼는 건데 저는 약간 일본 영화도 잘 안 봐요. 저 약간 싸이월드 감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싸이월드라고 알아요?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인스타 하기 전에 싸이월드라는 이런 플랫폼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예전에 활성화했고 요즘은 조금 안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히어로물을 좋아한대요. 거의 SF물. 진짜 의외로 되게 그런 쪽을 좋아하네요. 타임워프물. 아, 히어로. 그냥 스페인 영화 히어로라는 스페인 영화 하나 있어요. 아 진짜요? 갈만한, 진짜 볼만한 영화라서 한 번만 보세요. 어떤 제목을 알려주세요. 제목? 히어로. 아 히어로. 아 히어로라는 영화가 있대요. 근데 그거는 있대요? 그런 히어로라는 섬 나오니까. 아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설명 좀. 설명이 좀 복잡해요. 아 진짜? 뭐. 근데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뭐 섬? 히어로라는 섬이 있다고요? 사실은 영어로는 그런 많이 안 나오는데. 아 그렇구나. 아 한번만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어떤 여자가 그래 얘기가 나 뭐지? 아 뭐, 낙태? 낙태 말고 그래 뭐지? 그냥 없어졌어. 그 사라졌어. 아, 그 아기가. 그 엄마가 그 아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내용. 그럼 재미있어요 사실은. 너무 무거운 내용 아니에요? 가벼워? 엄청 무거워. 아 엄청 그래요? 무거워. 그럼 구용이님한테 약간 어울리지 않은 영화일 수도. 친구는 조금 밝은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히어로물을 좋아하는데 거의 SF물이라고 하니까 마블 약간 이런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저도 그러면 가벼운 영화는 몰라요. 잘 몰라요. 마블 말고. 아 진짜. 좀 취향이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말이 이상하네. 취향이 비슷하다고 느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러니까 약간 인디 음악도 되게 많이 알아요. 영화도 이렇게 많이 알지만 뭐 그래서 뭐 언니나 이발관 이런 것도 좀 알고 아 저는 복잡하고 어려운 영화 좋아요. 그런 인디라고 하는 그런 인디 밴드라고 하는 음악을 되게 많이 알고 진짜 깜짝 놀랐던 가수 중 한 명 짙은이에요. 짙은은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저도 우연히 들었던 가수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전 짙은이라는 이름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서 기억하는 거였는데 짙은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 우연히? 우연이에요. 우연히 다. 뭐 유튜브에 보고 뭐 유튜브 많이 보니까 거기 뭐 원래 사실은 한국 가사 내가 처음에 들었던 한국 가사 누군지 알아요? 뭐래요? 김광석? 아 김광석 노래를 처음으로 들었대요. 와 대박이다. 김광석 가수 너무 예뻤고 너무 그 맞아요. 독특한 목소리로 부르는데 그래서 너무 좀 죄면에 걸리는 그런 느낌 들었는데요. 사실은 뭐지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 노래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열심히 찾았어요. 그냥 유튜브 뭐 찾았고 그냥 시든 알게 됐어요. 그냥 뭐 몇 년 전에요? 아 진짜요? 김광석을 맨 처음으로 관심 가지면서 그러니까 음악에 관심 가지면서 검색하기 시작했다면 좀 당연히 가사에 좀 더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김광석 노래가 제가 아는 김광석의 노래는 음악도 물론 분명히 좋지만
가사가 엄청 예쁘거든요. 우리나라 맞아요. 감성에 맞기도 하고 저, 뭐, 이등병의 편지 이런 거라든가. 어 맞아요. 근데 나는 그거 이 그 노래 제목 뭐죠? 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 이거 엄청 사실 이거 접 노래였는데. 아 진짜요? 나도 한국어 잘 몰랐고 그냥 영어 그 번역 네. 그런 데 같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 느낌 당연히 언어 어려울 게 어렵을 것 어렵지 같네. 그런 그래도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지만 어떻게 말하는지 것 때문에 네네. 아, 나 좀 감동받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근데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은 어. 외국인도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긴 해요. 이미 약간 멜로디도 되게 좋기 때문에 잠깐 들을까요? 아는 사람이 많겠죠. 맞아, 아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맞아 이 사람. 어 맞아.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잠깐 들을게요. 내가 더 좋아하니까. 듣고 가시죠. 맞습니다. 잠깐 쉬고 넥서도 쉬고 사실 오늘 카메라를 두 개 세팅했기 때문에 저 카메라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가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이제 멀리 할까? 근데 진짜 좋네요. 어 좋죠. 근데 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 인간을 만드는 부분은 네. 언어 하나예요. 내 생각은. 그래서 항상 음악을 들 때마다 가사 좋다고 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인디 좋아하는 이유가 가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한국은 매력이 하나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것도 시에 대한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우리나라 있긴 한데 그냥 대부분이 그 관심이 떨어졌나 봐요. 근데 아직도 여기 치아들을 타고 아, 뭐 그 시 볼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하철 타시다 보면 거기 뭐지 스크린도어 맞나? 거기에 지 같은 게 써 있잖아요. 그 의외로 되게 쉽게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근데 저도 가끔 어느 순간에 맨날 보던 시가 아닌데 가끔 약간 되게 감동적인 글이 써져 있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를 외국인 친구분은 렉사는 되게 좋게 봤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또 그 다른 이유가 사실은 난 흥미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흥미 네네. 많아서 차라리 찬찬한 노래 듣고 싶어요. 아,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춤을 추어야지. 진우가 들어왔어요. 진우가 렉사 베를린에서 온 친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제가 방송에선 좀 존댓말을 쓰기로 해서 존댓말은 하지만 어색해하지 않기로. 와 하트 이렇게 보냈어요. 진우가 제가 그때 베를린 갔을 때 같이 한인박을 지냈었는데 그때 만난 친구예요. 아, 그래요? 이 친구도 커피 진짜 좋아해요. 반갑습니다. 이 친구도 미안요. 베를린 살고 있는 이 친구도 지금 베를린 카페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커피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아요. 우리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겠는데 커피에 친구들 다 작업 그런 거 뭐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는 특이한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남아있고 회사원 친구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분이 그러니까 약간 공방 운영하시거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프리랜서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회사원 분들이랑 대화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회사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을 모두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저는 혼자 일하고 있고 사람이랑 부딪히는 일이 잘 없으니까 그런 부분 좀 있죠. 맞아요. 53분이네요. 근데 그런 또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 우리나라 나이 차이 그런 거 많이 중요하지 않죠. 나이 차이 맞아요. 우리나라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특히 이를테면 나 그 프라이버 거 그
다른 도시인데 나 베를린 사람인데 걔네가 이사했는데 네. 되게 우리 걔 엄청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 박사되는 중에 먹고 살기 근데 걔 좀. 통계학 그런 거 있어요. 통계 통계학? 어 그러면 뭐 나랑 엄청 다른 전공했고 그런 거 엄청 문제가 없나 봐요. 우리나라 아. 한국에서는 뭐 그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친구가 친구라는 말은 항상 뭐 고등학생 때 중학교 다녔을 때는 나눴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릴 때 만났던 친구들이랑 안녕하세요. 네, 독일 베를린에서 한 렉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진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뭐 미안한데. 아니, 아니요. 더 재밌다고 생각하고 아, 이, 네, 오롤러 구영이님이랑 약간 심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슈미 314 안녕하세요. 네네 하세요. 이렇게 아무튼 영화 이 친구 영화도 되게 많이 알고 있어서 우리 계속 영화 얘기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슈미라고 네 슈미314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에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인사를 못했네 생각해보니까 저 인사가 안녕하세요 토끼 친구들 어서 오세요 토끼 친구들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네 슈미314님 반갑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고 아까 전에 했던 얘기 중에 연결을 하자면. 어릴 때 만났던 친구들은 어찌 보면 저희가 되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서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를 그냥 그런 걸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다? 그냥 나도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고 너도 불안정한 사람이니 그냥 우리는 뭔가 현실적인 어떤 그런 시선을 보지 않고 그냥 그럴 수 있지가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조건이 붙으면서 이 사람도 그럴 수 있지가 잘 안 되는 느낌이라는 게 좀 어려웠네요. 근데 그럼 가끔씩 그런 느낌? 왜냐면 회사에 다니면 네네. 시간이 많이 없죠. 맞아요. 새로운 친구 만드는 거 힘들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느낌 한 사람이 회사 다니기 전에 친구 많이 만들어야 돼. 맞아. 그러지 않으면 좀 힘들겠다. 그런 느낌? 우리나라 그런 거 없어요. 지금도 새로운 친구 만들 수 있고 네네. 뭐 그런 거. 그래서 특히 나 외국 사람이라서 네네. 내 시각이 좀 다르죠.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 만드는 거 만들고 어렵다? 싶으면 아.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 왜냐면 그냥 고등학생 친구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아. 근데 우리는 사실은 림 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너는 네. 너무 그런 낯가리는 것도 그런 네, 성격 조금... 부분이도 없고 뭐 그래서 외국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 좀 더 무서워합니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좋았죠. 그래서 우리 친구가 됐죠. 그래서 엄청 그런 니 림 매력이 있었는데 근데 원래 그런 거 뭐 다른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특히 서강 때 다녔을 때는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냥 거기 친구 만드는 거 힘들었어요. 아, 약간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매일 매일 가면서 공부만 해야 되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대화할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라 생각하는데 회사에 다니면서는 대화도 좀 어렵고 일해야 되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학교 다니면서는 쉬는 시간 항상 있었잖아요. 한 10분씩 사실 공부 시간에도 우리는 공부하지 않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놀기도 하고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게임도 하고 그렇게 잘 놀았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자기의 뭐 약간 프라이버시가 아니고 이미지 같은 게 또 생기기도 하고 만만하게 보는 걸 좀 싫어하게 되면서 그리고 대화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고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지금 카톡방에 무궁화꽃이 게임을 계속 하시네요. 네, 비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행이 왜 그래서 좋냐면 그냥 여행 가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마음이 열려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길 수도 있고 뭐 회사가 아니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저도 그냥 저는 그런 식으로 가요. 외국인이니까 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어때? 또 볼 사람 아닌데 뭐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도 사실 있고 그래서 좀 더 겁 없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배는 친구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도 웃긴 얘기지만 혼자 가는 거 괜찮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도움 주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옆에 있으면 뭐 누가 도와주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혼자 가면 제가 여자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도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도움 주겠지만 그리고 좀 더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을 걸거나 어떻게든 길을 물어야 되니까 나는 여기 가야 되거든 집도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서 조금 더 용기를 얻은 부분은 분명히 있고 뭐 다행히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걸어줬고 저도 베를린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네,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행을 가시면 잘 놀아주시면 좋겠어요. 용기 내면서 지금 사실 1분이 안 남아서 3초 남았습니다. 여러분